그대가 왔다 야 정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. 오늘 또 간만에 미스 코리아가 미스 코리아 나오신다고 해서 그런데 뭐 91년 20년 전 미스 코리아 내가 10살 때 미스 코리아 못한 거 봐. 못한 거 봐. 그 명대사로 한마디로 이렇게 기술 잡아서. 예. 자, 치워. 이거 치우는 거야. 오늘의 고민이 뭡니까? 사람들이 저를 너무 차갑게 봐요. 다시 한 번 더. 오늘의 고민이. 저를 너무 차갑게 본다고. 제대로 본 것 같은데. 아니, 난 별로 안 차운 거 같은데? 차가워요? 네? 차갑게 보여요? 약간요. 아, 그건 좋았네요. 예, 좀 내키지 않다 그러면 좀 욱하는 성격도 있을 것 같은데 위기 질서를 뭐 이를테면 깨부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, 후배... 그렇죠.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저한테 경호 없이 군다고. 그런 거는 못 보죠. 그런 애들은 전 사람 취급도 아니야. 우린 사람이 아닌 걸로. 그냥 저거 저거. 아, 근데 이 방송에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. 이소연 씨는 괜찮아요. 예, 실제 실제로 뭐, 실제로. 실제로. 저는요. 뭐 했어요? 꿈을 꾸게 된 배경이 뭡니까? 89년도 미스코리아 대회였으니까 오현경 언니가 나왔던 미스코리아 대회. 오현경 씨. 네. 오현경 씨보다 오현경 씨도 굉장히 사실은 89년도에 미스코리아 되시면서. 오잉경 씨. 계속 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. 오잉경 씨 딱 보자마자 오잉. 나도 저 언니처럼 하고 싶다. 그걸 저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내가 막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학창시절 때 왜 다른 지역에서도 그 친구 보고 싶어서 그랬다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.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미스 코리아. 얼굴만 예쁜 거 하고 몸이랑 쭉 다 갖춘 거 진짜. 그 회상으로 돌아간 염정아 씨는 어떤 엄마입니까? 아기들한테 되게 유별나게 좀 사랑을 쏟고 좀 극성맞은 학부모의 조짐이 있는 엄마? 아기 유치원 먼저 보내놓고 집안 일들 하고 또 엄마들 만나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그 큰애 유치원 같이 다니는 네. 엄마들 모임이 있으니까 조직이죠 조직 저희들만의 유치원 어머니 모임 네, 사조직 예 예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어려요 제가 제일 큰 언니고요 예, 예. 큰 언니 대접 받고 있어요 대접을 거의 큰 언니로서 군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군림이라 그러면 아마 그 친구들이 좀 많이 기분 나쁠 것 같고요 뭐 그냥 제가 하는 일은 지시? 지시하는 게? 상황 정리? 근데 연예인이라는 건 알아도 나이가 어린 엄마들은 제가 미스코리아 출신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. 언니 미스코리아 하라면서요? 이러는 거예요. 칠한데.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. 막 이러면서. 그리고 이번에도 무릎팍도사 나간다니까. 진짜요? 언니, 전 언니가 그런 탑스타인지 몰랐어요. 그 일상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이제 같이 보내는. 네,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예, 같이 몰러 다니면서 오늘도 이따 9시 술 약속 있어요. 받으라고. 종종 마시기로 했어요. 오늘 종종 예. 오늘. 예. 예, 약국하는 엄마가 예. 오늘 쏜대요. 팬분이 그 정형외과 의사인데 네. 잘생겼죠. 또 키까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공부도 굉장히 잘하셨고.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? 우리 소개팅 했어요. 근데 저희 남편이 되게 늦게 왔어요. 그날 수술이 있어서. 근데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기다렸죠, 제가. 그날 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제 원래 성격 같으면 늦어? We are like tell you 내가 염증나서 근데 처음 딱 보는 순간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외모가 마음에 들었어요? 그냥 대놓고? 예, 예 외모 마음에 들었죠 피부도 뽀얀 게 진짜
입장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?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. 저를 미스코리아 때부터 나 저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다니까. 친구들한테 저를 꼭 집어서.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? 윤주 아저씨가 딱 자기 이상형이 때요? 딱 자기 스타일이었던 거죠. 전 그렇게 믿겠잖아요. 윤주 아저씨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? 저희 가족들하고 잘 사는 거죠. 예, 그게 제일 큰 목표예요. 우리 애들한테 가장 좋은 부모가 돼주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분명히 그 영향을 받아서 잘 살 것이고